자, 우리 인터뷰 한번 하자고요. 자, 사장님. 아니죠. 하나씩 다 해봐야죠. 왜냐면 미리 짜고 하는 게 아니니까. 사장님, 지금, 저기, 장사하시죠? 장사, 우리 장사. 어디서 뭐 하십니까? 가락시장. 아,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. 이름을 안 물어볼게요. 그렇죠. 거기 요즘 뭐 대박 났습니까? 없어요. 왜 없죠? 장사가 안 돼. 주 50시간 때린다고도 안 되죠? 자, 그 후야. 그러니까. 저도 그래요. 주 50시간 땡한다면 다안 돼요. 그게 잘못된 것 네, 같아요. 그랬던 거예요. 왠지 알아요? 봐봐요. 사장님 혹시 사장님이 오너세요? 아니면 직원이세요? 나 오늘. 오너예요? 망했어요. 직원들은 좋대. 직원은 봐봐요. 사장님 봐봐요. 우리는 이 김대중이가 주 5일 근무하는 바람에 나라가 이모양 될 거예요. 주 5일 근무들 어차피 안 맞는 거예요. 그래서 잘못된 열심히 일할 놈들은 일요일 들어와서 일해야 되는 거고, 지금이요. 저 때는요. 저 옛날에 일별 때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? 설날 쉬면은 그 전 일요일 날다 나왔어요, 원래. 다 나왔죠? 그렇죠. 나왔죠. 그리고 또 우리 때는 추석날 보너스도 줬어요. 그렇죠. 야, 20만원, 10만원, 뭐 50만원, 야, 줬는데 지금은 떡값을 안 줘요, 지금은. 지금도 줄라 해도 그러고 틀리죠. 주올 근무 보너스 빨간 날다 쉬면 언제 일해요? 그러니까 그 그리고 잘못된 거예요. 종일 놀고 있다가 6시에 일 들어오면은 그렇죠. 직원을 퇴근시켜야 돼. 맞아요. 자. 지금 잘못됐어요. 이주 5일 근무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가 지금 다 작살났는데, 아직도 문재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만, 사람 시원하게 한마디만 하세요. 아니, 얼굴 안 보이니까 한마디만 하세요. 시원하게 한마디만. 그러면요, 그럼 안할 거면 저것만 얘기해 주세요. 지금 경제는 망가진 거 맞죠? 맞았어요. 그뭐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요? 주 52시간. 네. 그러면은, 만약에 다음 정권이 보수 잡아도 주 52시간을 해결을 못하면 경제는 또이 모양 이꼴 되는 거죠. 그렇죠. 그걸 잡아야 되는데. 네. 우리 저 황교안님께 저 부탁했다면은 우리 같이 얘기 좀 하자고요. 주 52시간 파기해달라고. 파기. 그거 할 수가 있을까? 사장님, 해야 되는데. 못해요. 약해서. 예. 네. 사장님,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. 지금 있잖아요. 이대로만 가면요. 우리나라에서 적어날 것 같아. 폭동. 폭동 일어날 것 같아. 그러니까 그게 심지어는 직원들도요. 직원들도 뒤질 것 같아, 지금. 예? 왜냐면, 월급은 안 오르지, 에? 나가서 쓰는 돈은 또 엄청나지. 쓰는 돈이 더 많아서 쓰는 돈이. 쓰는 돈은 많아요. 쓰는 돈은 많아. 예, 버는 돈은 없고. 네, 장사 안 된다고 먹히다 된다 해도 토요일 일을 때또 문제 그 쓰는 돈은 또 많이 있더라고. 그쵸, 그래가지고 그쵸. 여자친구랑 데이트해야 되는데, 예. 안쓸 데이트해야 수가 되는데 없어. 안 쓰면 수안 없잖아요. 쓸 수가 없어. 예. 알겠습니다, 사장님. 감사합니다. 말. 어쨌거나 이걸 말을 해줘야지. 누가, 아니, 왜냐면 다른 말 하면 다 개소리라고 다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이런 말을 해줘야 돼요. 거짓말은 아니고 현실 그대로인데 예. 내가 그 피부로 느끼는 게 시장에서 느껴요. 항상 느끼는 요즘 그 사장님, 주우시라 설 대목도 없죠. 설 대목도. 없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다들 인사가 설이 이러냐고 아이고 다 이렇게 됐다고 설 대목 근데 그쪽도 지금 이제 민주당 싫어하죠. 그쪽도 이제 사람들이. 가락시장은 호남 분들이 많아요. 예. 그 이제 되게 서로들 말을 챙기고 또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뭐할 말들 하고 그러지 얘들같이 옛날은 시시하고 잘못되면 막 그냥 집단으로 와서 저걸 했는데 지금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지금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. 다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. 아, 혼합분들도 정신 차렸네요, 이제. 그렇게 정신 그러니까 차렸다는 거 자기네들이 내가 느끼잖아요. 머리가 깨지니까. 느끼잖아요. 남의 머리 깰 때는 몰랐는데. 근데 종업원들은 그냥 예. 내가 유지가 되는데 오늘은 정말 아파요. 그리고 직원도 함부로 못 내보내요, 또. 아유 못 내보내 지금 내보냈더니 큰일 나요. 아. 그냥 못 보내요.